선반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난 나의 포트,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진행을 맡은 저는 한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오를 종목이 무엇일지 아니면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두 가지 모두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손을 쓸 수 없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고민을 저희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한 번에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테마 분석의 대가 범프로 전문가님 그리고 눌림목 타점 매수의 강자 주식 천하장사 이 두 분이 모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있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수익으로 체인지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시간 동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종목 상담이 아닌 손실 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포트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슈퍼맨 포트폴리오 접수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증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위해서 꼭 적어주셔야 할 점은 바로 계좌 수익률, 보유 종목수,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모두 적어서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84번 눌러주시고 입장하셔서 이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앞으로 슈퍼맨 포트폴리오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섹터 분석의 대가 범프로 그리고 눌림목 타점 매수의 강자 주식 천하장사님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슈퍼맨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좀 시작을 힘있게,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범프로님은 좀 인사를 해주실 때 네. 어흥!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식 천하장사님은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으라차차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범프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흥!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범프로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찾아뵙습니다. 자, 이제 4월 달부터 좀 시장이 좀 빠져가면서 좀 흔들려가면서 이게 많은 또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 포트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좀 빼야 되고 또 어떤 이유로 좀 담아야 되는지 그 관점을 특히 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네.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저도 좀 기쁘고 그리고 많은 걸 우리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천하장사님 제대로 네. 이제 프로그램을 만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으라차차. 아,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조금 어색한데 알았습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네, 좀 힘이 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범프로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이 뭐 올해는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다가 뭐 저번 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월 달은 조금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포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네. 이런 좀 험난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가 잘 관리될 수 있게 강한 포트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포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한 종목 상담, 한 종목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 즉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를 상담에 대한 신청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수, 개수와 그리고 보유 종목명, 그리고 계좌 수익률과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다 빠짐없이 남겨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의 포트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에게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장은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먼저 범프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방송을 포트폴리오 이제 운영하고 포트폴리오 진단을 하는 이제 방송이잖아요. 그쵸? 자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네. 결국 수익의 극대화도 있긴 하겠지만 리스크에 대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어제 기본으로 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들이거나 시장을 시장을 처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좀 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네. 결국 종목은 좀 많은데 분산 투자를 좀, 그러니까 업종, 저는 이제 섹터를 많이 좀 분석을 하잖아요. 네. 섹터를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섹터에 좀 집중. 한 섹터인데 종목을 한 종목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한 여러 종목인데 같은 섹터. 그렇죠. 2차 전지라면. 예를 들면 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 관리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시장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급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수급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자, 외국인들이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뭐 오늘도 계속 사고 있어서 지금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외국인들 이탈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끌고 갔는데 결국 외국인들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세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급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이 최근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이제 5월 좀 지나 후반부쯤에 올라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시장이 지금 한 달 가까이가 좀 조정을 이렇게 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섹터가 좀 특별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업종과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온 뭐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종목이 4월 달 말미 정도까지는 좀 추세가 좋았는데 하루 거의 2주 만에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포트에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 전지 종목을 좀 담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고 오히려 시장은 떨어졌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서 뭐 기아 자동차 대형주로부터 하면 아니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중소형주들 오늘 같은 서현 이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시장이 오히려 떨어졌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종목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섹터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또 시장이 왔다, 5월달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섹터 위주로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섹터 안에서 내가 지금 꼭 담아야 될 종목과 섹터를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네. 그리고 또 좀 이따 이제 종목 진단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좀 더 소외되어 있거나 떨어진 종목들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 될지 지금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네네. 제가 좀 이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프로님 근데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네. 궁시렁 프로도님이 네. 너무 부끄럽다. 주린이라서 네. 포트가 좀 엉망진창이어서 이제 올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종목 상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네. 상담이기 때문에 나의 포트를 이제 다 드러내야 돼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창피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정확하게 뭐 매수 단가를 얼마 사고 비중을 정확하게 적으면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네. 진단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네네. 일단 종목명이라도 아니면
종목에서 비중만이라도 좀 적어두시면 아, 제가 이제 섹터 관점에서 이제 너무 여기에 좀 치중이 되어 있거나 네네. 아니면 너무 이건 좀 소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 소외되어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함께 봐드리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익명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닉네임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를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를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84번, 숫자 84번을 입력을 하시면 저희 슈퍼맨 포트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계좌 수익률, 보유 종목 수,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포트에 대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천하장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이제 포트 구성을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네. 천하장사님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포트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달에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먼저 예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전에서 이제 범프로님이 국내 시장의 뭐 주요 업종이나 섹터 위주로 좀 시장을 좀 분석해 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5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자,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저항대로 나왔던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밑에 파란 색깔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아직까지 60일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가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밑에 하단 추세 이렇게 거보면은 아직까지 추세도 굉장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월 시장이 뭐 예를 들어 뭐 세리메이라고 해가지고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있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5월 달은 약간 좀 횡보를 보이면서 좀 다음 상승을 위한 좀 발돋움을 하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증시가 사실 생각보다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 악재로 좀 무너졌는데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발표될 뭐 CPI에 대한 안도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가 빠진 이유는 약간 옵션 만기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일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서 사실은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을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을 이제 넣고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필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범프로님, 네. 오늘 준비하신 필살기가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섹터를 주로 저는 지금 꼭 담아야 될 네. 섹터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네. 지금 흐름에서 꼭 담아야 될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네. 걸까요? 바로 자동차. 자동차. 예, 예, 자동차 섹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일단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시장 네. 왜 자동차 업종을 좀 가져왔는지. 자, 일단 코스피가요. 코스피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2023년도부터 지금 5월까지, 5월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가 지금 11%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0%가 올라갔어요. 현재는 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지금 상반기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코스피 안에서 11% 올라갈 때 지금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16%가 올라가서 뭐 시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올라간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기아, 그러니까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아차는 무려 1년 동안 지금 5월 동안 51%가 올라갔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네. 코스닥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 무려 37%가 올라갔고 대형주라고 해서 코스닥보다 못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지금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무려 지금 5개월 동안 50%, 37%가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장 설명을 해드릴 때 지금 시장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지금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조 원을 샀어요. 근데
1월 달 대비해서 얼마를 샀냐면 약 10조 원대를 지금 사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시장을 아 외국인이 지금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외국인이 시장이 이탈 없이는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지금 5월달 눌림목 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천하자 선생님 말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지금 1년 동안 아니, 5개월 동안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1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현대차가 2위고 5위가 기아차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승률에서 이제 외국인이 집중 담고 있는 섹터가 지금 상반기 동안 자동차 섹터인데 내 포트에 지금 자동차 종목이 한 종목이라 없다 하면 시장에 네. 엄청나게 좀 소외감을 좀 느낄 가능성이 높겠다. 네네.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리스크 관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분산 투자 관점이긴 하지만 내 포트에 지금 자동차 종목이 없다고 하면 다른 종목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줄여서라도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서 네. 자동차 종목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많은 자동차 종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제가 한번 분석 자료와 종목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봐서요. 일단 지금 이제 대형주라면 기아차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중간급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SL이라든지 아니면 HL 만도 그리고 많이들 이제 많이 물어봐 주시는 종목이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소형주들 넘어가면 지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추세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신 기아차와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늘 올라간 게 있지만 서현 이화 이것도 이제 기아차에 협력해서로 좀 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성우 아이템.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지금 눌러놓은 종목들도 한 다섯, 여섯 개가 되는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포트 안에서 물론 이제 강한 종목, 대장주가 따로 있고, 뭐, 따라가는 종목들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라도 지금 자동차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자동차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현대차 종목을 외국인들이 같이 사고 있잖아요. 같이 사고 있는데 왜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또 상승률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결국 실적까지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란톡에 또 종목 또 물어봐 주실 텐데 네. 그 전에 제가 또 여기 방송이 끝나고 그럼 이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새 종목을 또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하셔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범프로님의 필살기는 주요 섹터에 대한 해당되어 있는 종목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즉 오늘은 자동차 섹터를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포트 안에 꼭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총정리된 자료집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범프로님의 필살기를 올려드린다고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저희 주식 천하장사님이 준비한 필살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두 분의 필살기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포트를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두 분의 필살기도 들어보시고 자료집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점검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포트 보유 종목 개수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천하장사님의 필살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식 천하장사님, 네. 범프로님은 지금 시장에서 주요 섹터에 대한 해당된 종목들이 정리된 총
자료집을 준비를 하셨고 네, 설화자사님은 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범프로님은 보통 이제 테마의 뭐 이런 섹터나 업종 위주로 먼저 종목을 보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찾으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 타점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찾고 그 업종이 네. 조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인지를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는 우선 매매 타점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맞는 저희 21선 눌림목 검색기 관련돼가지고 눌림목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네. 한번 말씀드리려고 살짝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눌림목 검색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롭게 접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선 제가 예시 차트도 사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종목을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애경 케미칼. 사실 저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지, 종목을 고를 때, 먼저 종목이 사실 고점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사실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선이 저의 신호등 추세선인데 저는 강한 종목이 장한 종목은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주가가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여기 구름대가 보이시는데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 종목은 강한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타점을 맞춰서 제가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일 눌림목 검색기에 나오는 타점들을 한번 보면은 우선 여기 검은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21선입니다, 여러분들. 검은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21선이고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급등을 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급등을 먼저 해야지만 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조정, 즉 눌림목을 줬을 때 이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격은 3% 이내입니다. 즉 21선과의 이격이 3%로 좁혀졌을 때 저희 21선 검색기의 종목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받아보셨을 때 검색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 포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 타점으로 좀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이 종목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한번 앞전에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여기 검은 색깔과 주가와의 이격이 굉장히 좁혀지고 이게 꼬리를 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21선 위에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다가 이런 강한 종목을 편입한다. 그거를 21선 눌림목으로 포착을 해서 강한 포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다음 종목은 보로노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차트는 저점 부근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우선 1차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와야 돼요. 네.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 타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검은 색깔 선과 주가가 3% 이내에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을 매매 타점으로 잘 잡으시면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예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제가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제가 한 5개 정도 종목을 준비했거든요. 종목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자,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이에요.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제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한 종목들은 이 밑에 있는 초록 색깔로 점으로 된 표시,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했을 때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앞전에서 먼저 강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자,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줬을 때 이 검은 색깔,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매매 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1차적인 그 상승 부분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눌림목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조금
강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종목의 포인트입니다. 예. 종목을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강한 종목은 이 신호등 출력선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하고 구름대 위에 주가가 존재를 해야지만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목을 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검은색 선과의 이격이 좁혀졌을 때 매매 타점으로 잡으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포트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쪽 그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네네. 그 종목의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우선은 자, 항상 제가 눌림목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눌림목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차적인 상승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1차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고 파악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게 사실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21선과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포착을 하면 됩니다. 예. 네. 이런 구간에서 네.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예, 추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주식 천하장사님이 오늘 준비하신 거는 눌림목 20 검색기 매수 타점으로 이제 그 눌려 있을 때 이제 종목을 네. 선점하게 되면은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눌림목 21선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필살기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예시 종목이 더 있을까요, 천하장사님? 아니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시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필살기는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범프로님이 준비하신 필살기는 주요 섹터 분석에 대한 자료집인데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바로 자동차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로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집을 오늘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식 천하장사님의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검색되는 21선 눌림목 검색기까지 이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4번 8888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포트를 좀 제대로 한번 점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은 종목 한 종목만 신청을 그래서 그것도 선정이 안 돼서 아쉬우셨던 분들 나의 포트를 제대로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계좌 수익률, 보유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등 채팅글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네. 저희가 주식 방송, 경제 방송을 보면 네. 종목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목 상담을 신청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셔서 그런지 네. 어떻게 상담을 신청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올려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네. 종목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섹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도 네. 일단 뭐 종목들이 뭐 다섯 종목 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안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종목 한 세 종목 정도라도 네. 그렇게 올려주시면 아 이분이 지금 어떤 섹터에 지금 관심이 있고 또 어디에 또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는지 이걸 좀 진단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포트들이 대부분 막 종목들이 여러 개 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겠지만 네. 중복적인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또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2차전지 업종들을 많이 들고 있거나 반도체 업종들을 많이 들고 있으시면 그거 한꺼번에 다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천하장사님 네, 네. 아무래도 종목 개수가 막 10개, 20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셔서 네. 지금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우선은 이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20종목이면은 뭐 20종목이라고 써주시고 가장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종목을 그냥 이렇게 딱 몇 개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가장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포트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포트를 좀 점검을 해드려서 손실난 계좌를 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두 분이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저희 채팅방에 입장해서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또리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TC 그리고 커넥트 웨이브, 에스코넥, 위스컴 다 물려있어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포트에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더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도 주요 종목을 위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범프로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좀 또리님 걸 한번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이 일단 지금 다 코스닥의 기업들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종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다 안 적혀 있으신데 자, KTCT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섹터인 종목으로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좀 얼마인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일봉상에서는 워낙 소외가 되어 있고 이게 물류회사였죠? 자, 물류회사 제가 지금 예, KTIC랑 좀 헷갈렸네요. 제가 KTC 물류회사인데 일단 지금 거래 대금이 한번 차트적으로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외 섹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트를 담아야 될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 포트에 지금 주요 업종들이 못해도 한 60%는 좀 당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좀 강한 업종들 있잖아요. 그리고 약한 업종, 그러니까 소외 업종들 해서 종목을 뭐 교체한다. 이게 아니고 소외 업종들의 비중이 한 40%나 30에서 40 정도 됐을 때 섹터가 이제 돌아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KCTC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이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는 그림이긴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2,800원. 아직 추세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관점에서 한 번 정도 돌리는 관점을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 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여기 관점에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라면 이 종목은 5,000원 한번 올라왔을 때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에스코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자, 에스코넥은 최근에 이슈가 불어서 이제 제약 테마로서 좀 불어서 좀 올라갔는데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제약 업종들 안에서도 좀 강하게 먼저 올라온 그런 종목 중에 좀 있습니다. 그 바닥을 충분히 여기서 좀 다졌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제약 섹터에서 대형주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근데 올라갈 듯하면서 밀리고 올라갈 듯하면서 밀려요. 그럼 제약 섹터가 지금 강하다? 아직은 저는 소외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에 좀 차트는 올라왔지만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보기엔 좀 그렇고요. 지금 아직 저점을 이탈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 1460원 자리만 안 깨진다고 하면 홀딩 관점이 되긴 하는데 종목을 비중을 늦지 마시고 계속 홀딩 관점에서 하지만 2000대에서 이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그럼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적어 주셔가지고 훨씬 더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종목까지 봤고 또리님의 네. 종목 위스컴 남아있거든요. 위스컴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고 소형주예요. 소형주. 그래서 결국 이 시가총액 500억 종목이 이런 섹터 종목이라 보기 좀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실적이 아니고 테마성으로 한번 붙을 때 거래랑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인데 자, 이 섹터도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예, 그런 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차트적으로 좀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억, 뭐, 5천억, 아, 5천만 원.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붙어서 이제 1억, 2억씩 좀 터지고 있는데, 워낙 좀 소외되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사실 뭐 저점은 깨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평당가가 얼만지는 좀 잘 아치 안 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좀 교체하시는 게 워낙 소형주고 시장이 좀 떨어질 때 이 종목은 좀 더 많이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예, 과감하게 그냥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그 범프로님 종목을 봤는데 네.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종목 있잖아요. 위스컴이라는 네. 종목. 저는 약간 추가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실 강한 종목은 기술적 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신호출에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고 구름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범프로님과 조금 차이가 좀 있다. 저는 이 종목을 좀 홀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이번에는 또리님의 포트를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벌서는 네. 라이언님 포트 네. 보유 종목을 제가 미리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네. 먼저 중앙에너비스, 도아 엔지니어링, 푸른저축은행, 팜젠사이언스 이렇게 네. 네 종목을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주식 천하장사님께 포트 네.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벌서는 라이언님 우선은 딱 봤을 때 네. 지금 네 종목만 딱 보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종목들이 어쨌든 다 섹터가 다 달라요. 네. 딱 겹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시장에 조금 뭔가 좀 중심이 있는 종목은 사실 몇 개 보이지가 않아요. 한 두 종목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중앙에너비스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다,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 신홍추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약간 이 차이거든요. 구름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지금 이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는 이제 유가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의 중심이 돼 있는 그런 테마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이 약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도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요. 자 도아 엔지니어링은 차트상으로 지금 신호등 추세선 아래 있고 구름대 아래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도아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네옴시티는 뭔가 좀 시장에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잘 횡보를 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여러 군데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홀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네, 저 부르셨나요? 네. 다음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요. 자 푸른저축은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뭐 인상 관련주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고 또 신원추세선과 구름대 아래 존재를 하기 때문에 힘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매도 의견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네. 자 팜젠사이언스. 팜젠사이언스. 예, 팜젠사이언스. 딱 이름만 봤을 때도 약간 바이오 관련주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자 우선은 지금 신홍추세선 근처에 있고 구름대 위에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바이오주가 사실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제약바이오가 약간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그 업종 중에서도 약간의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아직까지 좀 한산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을 그냥 저는 자, 제가 좀 종목이 좀 애매한데 혹시 그 범프로님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팜젠사이언스. 네, 일단 지금 제약 섹터가 좀 소외 테마라고 그렇죠. 좀 저는 조금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팜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종목 교체가 좀 맞지 않나. 오히려 강한 업종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포트가 네. 물론 이제 비중을 얼마 적으신지는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50% 60%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충분히 뭐 100%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거는 100% 200%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업종들로 조금 추려 놓는 게 훨씬 더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또 좋다. 그랬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더 강한 종목들로 좀 교체하는 게 좀 맞다 보여지고, 아까 우리 천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 안에서도 팜제사이언스가 물론 이제 재료를 제가 급하게 좀 받은 종목이라 아직 깊이 들어간 부분 아니라서 차트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팜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닌데다가 차트도 아까 봤는데 그렇게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자 그러면은 벌선은라이언님의 네. 포트는 네. 도아엔지니어링만 홀딩이고 네네. 나머지 종목은 종목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점검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천하장사님과 범프로님 슈퍼맨 포트폴리오 저희 첫 방송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두 분의 필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주식 천하장사의 필살기 2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검색되는 21선 눌림목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범프로님 섹터 분석의 대가이시죠. 한 땀 한 땀 정리한 주요 섹터, 즉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 종목 분석 자료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상담을 사전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이 되지 못하신 여러분들도 노란톡 슈퍼맨 포트방에 입장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 생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 네. 네. 이번에는 엄지척 프로도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 종목이 조금 많아서 아직 제가 정리를 못했거든요. 네. 먼저 네. 우원개발, 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나인테크, 우정바이오,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있는데 범프로님께 먼저 하나씩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개발부터 볼까요? 네, 우원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좀 살짝 좀 약간 계륵 같은 예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섹터를 볼 때 지금 대형주의 좀 흐름을 많이 중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우원개발하면 건설사에서 건설 섹터에서 좀 중소형주들 좀 테마주라든지 뭐 토목 이런 이슈 붙을 때 좀 움직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 건설사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차트가 121선을 뚫고 무려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최근에 삼성물산, 그리고 이제 DLENC. DLENC도 좀 많이 이제 120에서 뚫고 올라가고, 대형주를 한번 싹 보니까, 건설 섹터들이 조금씩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 있기 때문에,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종목을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소형 건설사부로 대부분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슈팅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될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홀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섹터가 지금 살아있을 이제 소외에서 좀 더 이제 주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섹터가 건설 섹터다.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한번 거래를 딱 붙으면서 한번 장대 양봉 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당가가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는 좀 안 적어주셔서 제가 예상은 좀 안 적어주셨어요? 4,375원이요. 4,300원대라면 충분히 네. 그 구간대까지는 한번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이 실린 자리가 지금 정고점 라인대인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지금 거기 거래량이 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과간에서는 4,5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우원개발을 만약에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있다 그러면 다른 건설 섹터들은 많이 담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만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네. 네, 제가 다 봐드리나요? 여기서? 네. 네, 다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한미약품 그리고 한올바이오팝의 가장 강한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가 조금 떨어지면서 저는
한올바이오타임 바이오 안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추세가 지금 19,000원 지지가 받고 있고 평단가가 22,800원인데 이거는 좀 강력 홀딩 관점에서 좀 홀딩이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자, 그리고 나인테크 바로 볼까요? 네, 나인테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인테크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관련된 섹터인데 결국 이게 대장주는 아니라는 거죠.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형주고, 그렇죠? 소형주고 지금 1,300억대고 평당 3,500원 단가입니다. 3,500원 단가. 이 종목은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지금 기로에 있어요. 조금 더 갈지 밀려갈지. 근데 지금 평당가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3,500원 부근 한 번 정도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제 본 적 오면 이 종목은 그냥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아, 나인테크는 네. 조만간 교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두 종목 우정바이오랑 오리엔탈 전공은 네. 천하선사님이 봐주실까요? 아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정바이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나왔네요. 4,242 나왔는데, 자, 오늘 사실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만일에 오늘 아니고 어제 상담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을 텐데,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4,220원까지 끌고 가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 자, 오리엔탈 전공은 네.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은 신호수에서 위 구름대 위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이요? 가격이 없네요. 이 종목은 네, 가격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당연히 저는 수익 실현해야 된다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이탈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포트를 좀 점검을 하는 네, 시간을 네. 좀 가져봤는데 아무래도 방송 중에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몇 분 못 해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받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다, 나의 포트를 점검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4번 숫자 8 4번 입력하시면 저희 슈퍼맨 포트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 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채팅글로 작성해서 사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내일 이어서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난 내 포트를 좀 강하게 포트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식 천하장사님과 범프로님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슈퍼맨 포트 주식 천하장사님과 범프로님의 필살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익 나는 강한 계좌로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식 천하장사의 21선 눌림목 검색기를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 오늘 올려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범프로님의 주요 섹터 종목 분석 자료 오늘은 자동차 섹터로 준비하셨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종목 분석 자료집까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과 사전 접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노란톡 입장하셔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1,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포트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범프로님 주식 천하장사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일단 생방송으로도 종목에 대한 좀 분석 시간대가 있었으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정밀하게 좀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생방송으로 종목을 거의 종목 상당 스피디하게 좀 가다 보니까 좀 미흡하게 좀 차트 관점 위주로 좀 해드렸던 거 좀 죄송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도 이 방송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미리 남겨주시면 제가 섹터와 또 실적 한번 꼼꼼히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천하장사님도요. 네, 저도 사실은 첫 방송이고 한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의 종목 상담이랑은 조금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포트를 좀 미리 받아봐야지만 정확한 매수 가격 이런 걸 받아봐야지만 제가 뭐 재무도 보고 기술적으로도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볼 텐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더 좀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포트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손실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강한 계좌를 만들기 위한 슈퍼맨 포트폴리오 저희 한 시간 동안 준비해봤는데요.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아쉬우셨던 분들,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4번 누르고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포트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